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좋아요. 딱 100초만 함께해 주세요. 4월 둘째 주 100초 주간 브리핑 들어갑니다. 앞으로 경기도민 중 만 24세 청년은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습니다.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이번 주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는데요. 이달 말까지 자바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대상자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고 모델이 됐는데요. 경기도는 이번 달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었죠. 도지사가 이를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 약 1분짜리 짧은 CF 형식의 영상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면서 도민들에게 사용법을 보여줍니다. 또 시장으로 나가선 지역화폐로 장을 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정책 홍보도 했는데요. 이번 주 눈길을 끈 도지사의 행보였습니다. 전세금 대출받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. 경기도가 내달부터 경기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,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 시중은행에서 3%의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와 이자 지원 등을 받으면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%가량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번 주 11일 목요일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.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는데요. 파주 임진각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. 100년 전 결혼함을 되새기며 시민들도 그 감격을 함께했는데요.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문화 행사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.